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대관령 치유의 숲입니다. 이곳은 이 대관령 자락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온통 걷기 좋은 길들이 많습니다. 이 대관령 자연 휴양림도 있고요. 또 대관령 소나무 숲길, 대관령 옛길, 그리고 이 치유의 숲길까지 걷는 코스를 본인의 뭐 체력에 맞게 또 그렇게 다 골라서 걸으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함께하는 치유의 숲길은 더군다나 좋은 게 바로 이 뒤로 보이는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이 치유 데크로드라고 해서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저 안쪽에 있는 금강송 전망대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도 코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코스도 있고 조금 편하게 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이 데크로드를 걷고 솔향 치유숲길도 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이 두 곳을 다 걸어도 뭐 한 2시간 반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관령 치유의 숲은 예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신 분들만 됐었는데 이제는 주차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많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차가 된다면 저기 아래에 있는 대관령 박물관 뒤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한 30분은 걸어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기 전에 주차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또 좋은데 이번 대관령 치유의 숲길도 저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시작합니다. 대관령 치유의 숲에 도착하시면 저기 위에 체험실 건물이 보이고 그러는데 저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요.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저 체험실로 들어가면 생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 치유의 숲은 숙박은 되지 않습니다. 이 대관령 숲길은 곳곳에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 위치를 알리는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지금 조금 얇기는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번호를 확인하면서 걸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나 번호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관령 치유숲길에서 가장 멋진 구간이죠. 이 치유 데크로드를 걷고 있는데요. 이 길이 금강송 전망대까지 이 길을 따라서 걷습니다. 이 치유의 숲길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숲도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저기 그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에 치유의 숲도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저는 거기에 기억에 남는 게 차롱 도시락. 이렇게 작은 대나무로 짠 도시락인데 그 안에 딱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있어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는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이 데크길도 있고 탐방길이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취향적으로 선택을 해서 걸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일단 공기도 상쾌하고 또 물소리도 들리고 가볍게 걷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이 대관령 치유의 숲은 그리고 여기에는 편의시설 같은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숙박도 되지는 않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숲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금강송 전망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데크로드는 좀 짧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 앞 산자락이 쫙 보이고 또 아주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산림욕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걷고 난 다음에 또 곳곳에 이렇게 그 현 위치를 알리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고 난이도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솔향 치유숲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코스가 조금 무난한 것 같아요. 이 데크로드가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울 정도예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는 어르신도 오실 수가 있고 뭐 노약자도 올 수 있고 또 휠체어도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누구나 다 걷기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다시 되돌아 나가서 저는 7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숲 탐방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무엇보다 이렇게 소나무가 굉장히 좋아서 이 소나무도 보고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편하게 탐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숲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현재 위치를 알리는.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하니까 막 자꾸 손으로 여기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요 근처만 다 지워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19번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소나무도 좋고 이제 여름 끝자락이어서 매미들도 아주 그냥 강렬하게 매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네요. 아, 계곡 소리도 들리고 소나무들도 정말 멋진 소나무들이 많네요. 길도 좋고요. 와, 저 앞에는 또 계곡이 흐르네요. 아, 시원하다. 오, 시원해. 말을 하세요. 안 시원해요? 물 안 시원해요? 아, 물 시원해요. 어. 정말 시원하다. 아, 오늘 시원한 날인데도 올라오면서 좀 땀이 나니까. 이 숲에는 곳곳에 쉼터들도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상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도시락을 싸온다면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도시락도 드시고 잠깐 또 커피도 타왔으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간도 가져도 좋겠네요. 자, 또 갈림길이 나와도 이렇게 곳곳에 현 위치판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잊을 염려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또 여기가 몇 번인가 가야 될 길이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번호가 안 보이는데 저는 16번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비슷한 숲인데요. 깊이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요. 자, 또 몇 번으로 가나? 아, 이제 15번 방향으로 나무다리를 건너서 자, 숲길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렇게 걸으면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비슷해도 숲이 너무 좋아서 걷기도 정말 좋고요. 아, 이 구간에는 쉼터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잠깐 앉아서 눈을 감고 짧은 명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추유의 숲 다시 와서 보니까 소나무들이 정말 어쩌 이렇게 곱게 쭉쭉 자랐는지 와,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비가 새벽에도 왔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숲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와, 이 구간의 소나무 정말 멋지네요. 조금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소나무를 아래로 내려다볼 수도 있고 다들 그 금강송 소나무라고 해가지고 정말 색깔도 멋지고 어쩜 저렇게 곱게 서 있는지. 이제는 치유의 숲 센터 바로 앞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으니까 어디 갈까 싶으신 분들은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치유의 숲길도 한번 가시고 조금만 또 나가시면 한 30분만 이동하면 이 강릉의 바닷가로 있으니까 강릉의 안목항이 있죠. 그곳에 가서 커피도 드시고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치유의 숲길 걷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가서 안목항에서 커피도 한번 마셔볼 거예요.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좋고, 좋고.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자, 숲길을 다 걷고 나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저기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이 다 보입니다. 저쪽에 지금 학생들이 줄지어서 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뭐 아이들도 와서 투덜대지 않고 걸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자, 이제 치유의 숲을 모두 걸었습니다. 제가 동선을 너무 짧게 걸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 걷다가 쉼터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앉아서 쉬시고 이런 시간까지 하시면 한 2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치유의 숲을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치유의 숲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한 30분만 차로 이동을 하면 되는 강릉의 안목항으로 가겠습니다. 강릉 안목항에 가서 시원한 바다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선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안목항으로 가시죠. 자, 저는 지금 치유숲에서 나와서 이제 그 대관령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입구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이라고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가면 대관령 옛길, 그러니까 주막터를 지나서 반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숲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왔다 걸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앞에 펜션들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그 좌측 왼쪽으로 오르막길 있죠? 저쪽이 이제 대관령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대관령 소나무숲으로 가는 길이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대관령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소나무숲길 너무 멋지죠? 이 정도면은 걸어 나가시는 건 괜찮죠? 저는 여기 몇 번이나 걸어 다녔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자, 이쪽이 이 대관령 박물관 뒤쪽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상당히 넓죠? 네,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이곳에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가시는 건데 걷는 길은 괜찮지만 좀 땡볕이어서 그게 조금 그렇죠. 걷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대관령 박물관입니다. 아, 저는 이 치유의 숲에서 나갈 때 이 대관령 박물관 쪽으로 나가서 이 주차장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진입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숲까지 들어갈 때는 어흘리 방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행지 여기는 강릉항입니다. 여기는 안목항으로 더 알려졌죠. 원래 지명이 안목항이었는데 강릉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안목항으로 많이 불리고 옆에 해변은 안목해수욕장으로 지금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커피거리죠. 커피 해변이에요.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예전에 여기가 해변에 다 자팡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나 또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카페가 생겨서 지금 완전히 카페로 도배가 됐죠. 뭐 브랜드 카페를 비롯해서 또 독립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관령 치유의 숲길을 걷고 한 30분 이동해서 오시면 여기서 이제 커피도 드시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안목항은 사실 좀 많이 붐벼요. 주말에는 특히 많이 붐벼서 혹시 조금 한산한 곳을 찾고 싶다 하시면 바로 옆에 남항진 해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도 좋아요. 자, 이제 바다에 왔으니까 시원한 해변도 한번 보시고 커피도 즐기러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번 여행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대관령 치유의 숲을 걷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로 나와서 안목해변의 이 시원한 풍경,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여행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참고하시고 여행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